중에 하나만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경제, 전쟁, 낙태, 너무 큰 문제들이어서. 이민, 교육. 오, 다양한 이슈 있는데 네. 내선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뻔합니다. 다 경제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경제. 네, 되게 유명한 네. 슬로건이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s the economy stupid? 스튜피드 뒤에서 네. 나는군요. 네, 이 이제 슬로건이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선거 캠프 의원이었었던 제임스 카비리라고 있어요. 그 제임스 카비리 했던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뭐 걸프전에서 승리를 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경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슬로건이 선거의 네. 판도를 바꿔놓고 클린턴을 당선시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정말 유명한 슬로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네. 보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2017년부터 18년, 19년까지 경제가 안정적이에요. 20년 들어서 확 마이너스로 꺾이죠.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생산이 멈추고 그리고 막 돈 풀고 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피해를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고 바이드노믹스라는 이제 슬로건을 걸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사실은 그게 확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훨씬 좋고 물가도 우리나라가 낮은데 막상 미국 사람들은 경기가 좋다고 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벌어들인 돈도 좀 올라주면, 그러니까 임금도 같이 올라주면 사실은 버틸만한데 네. 그렇다면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은 트럼프 때와 바이든 때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시면요. 네.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편이고 지금 2020년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확 올랐죠. 이건 아마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직장인 입장에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쵸? 너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자꾸만 돈이 뭔가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이런 그렇죠. 느낌을 많이 받나 봐요. 맞아요. 내 피부에 닿는 경기가 좋지 못하다, 경제 상황 안 좋다고 느끼면 이건 사실 지금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굉장히 불리하죠. 아마 지금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이 경제를 그럼 어떻게 안정화를 시키고 사람들이 아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다시금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고민거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만큼 중요한 이슈,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강경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불법 이민자 막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라는 게 있었고요.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Okay, believe me.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관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런데 불법 이민자 수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0년에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미국으로 많이 건너왔어요. 이게 어디서 왔냐? 네.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이티. 여기서 죽느니 가다 죽더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생존의 문제. 2020년에 특히나 코로나 입구하다 보니까 막 건너간 거죠.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되는 곳은 남쪽에 있는 주들이죠. 그렇잖아요. 뭐 텍사스라든지 애리조나. 이런 주들. 네, 그런 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북부에 있는 주들 아 불법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네. 너희들이 데려가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버스로 보낸 게 그래서 보낸 거예요? 맞아요. 돌아가라. 네. 와, 말도 안 되죠. 흰색 버스 한 대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에 정차합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 명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사실 불법 이민자 하면 아 불법 이민자들 와서 우리 일자리 뺏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라는 거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렇죠. 뭐 왜냐하면 예산을 또 책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현재 미국 내 전체적인 여론은 이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편인가요? 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미국 내에서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고르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조건 경제. 약 21% 응답자들이 경제라고 골랐고 두 번째가 이민자 문제였어요. 13%. 높네요. 네, 경제에 영향이 미치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수치로 사람들이 이민자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개인의 자유 이런 게 잘 보장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낙태 이게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복잡한 이슈예요, 사실은. 네. 엄청. 그리고 이 낙태 관련된 이슈가 지난 중간 선거였죠. 네.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케이트 컥스라고 지난 이제 8월에 임신을 했어요. 이 여성이 살고 있는 곳이 텍사스예요. 낙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모의 목숨이 위험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성폭행이라든지 근친상간을 위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사실을 임신 6주 이전에 경찰한테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금지를 한 건 다름이 없죠. 이 케이트 컥스 씨가 아, 나 그래도 좀 중경수술 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 텍사스를 떠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른 주로 간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미국에는 정말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로 대 웨이드라고 해서 1973년에 있었던 판례예요. 3개월 동안은 낙태를 허용을 하고 그 다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조건부로 허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이 왜 그런 법을 정하냐라면서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2022년 여름에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각 주에 가서 주의회가 결정을 하라. 그래서 주마다 달라요, 이 법이. 사실 뭐 진보냐 보수냐,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 이걸 떠나서 낙태권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는 이슈로 작용을 한 거예요. 중간선거 때 한 번 확 터졌는데 대선 때도 터져줄까? 그거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되죠.